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스파클리백 DIY 패키지를 살펴볼 거예요. 자, 이 패키지를 보시면은 두 가지 버전이 들어 있습니다. 첫 번째로 보여드릴 버전은 대바늘 버전이에요. 스파클리백은 메쉬백 스타일을 대바늘과 코바늘 방식으로 두 가지로 디자인을 해본 거예요. 자, 요 좀 대바늘 작품인데요. 자, 대바늘 버전은 보시다시피 편물의 두께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여리여리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이 훨씬 강한 그런 가방입니다. 자, 위에 보시면 이렇게 뻥긋하게 테두리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마감을 줬어요. 그래서 조금 더 여성스러운 느낌을 강조한 그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메쉬백 에 사용된 스티치는 조금 재밌는 문양이에요.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뜨는지도 설명을 도안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지금 두 번째로 보실 버전은 코바늘 버전입니다. 여기 보시면은 코바늘 버전은 조금 더 두께감이 있어요. 조금 더 두께감이 있고, 대바늘 버전도 코바늘 버전도 둘다 메쉬백 스타일로 제가 디자인을 했는데, 보시면 이거는 약간 더 두께가 있고, 그리고 안이 조금 덜 비쳐 보입니다. 약간 두께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덜 비쳐 보이고, 지금 여기에서는 마감을 이렇게 테두리 장식을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마감을 견고하게 보이도록 했습니다. 보시면 코바늘 같은 경우에는 처짐이나 늘어짐이 조금 덜한 편이에요. 아무래도 편물의 두께가 살짝 있다 보니까. 그래서 제가 또 여기 보시면은 이 지금 가방의 끈은 토테백 스타일로 만들어서 어깨에 그냥 살짝 걸기 좋은 그 정도 길이입니다.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 가방의 끈을 두 가지 지금 다르게 지금 제작이 되어 있는데, 개인적으로는 이 가방의 손잡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, 여러분. 그래서 저는 둘다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이 방법을 더 추천드립니다. 그 이유는 덜 늘어나요, 이게. 덜 늘어나고, 만드실 때 가방의 끈도 본인이 생각하는 길이에서 한 3cm에서 5cm 정도 약간 짧게 만들어 주시는 걸 권장드릴게요. 그래야지만 물건을 넣었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가 될 겁니다. 자, 그래서 좀 보시면 지금 대바늘과 코바늘 버전 이렇게 있고, 둘다 조금 재밌는 스티치 모양이죠. 그래서 이 스티치 어떻게 만들고 가방으로 어떻게 조합하는지 함께 만들어 보시겠습니다.